네, 오늘 시장 움직임을 바탕으로 내일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을 소개해드리는 오버나잇 승부주 시간입니다. 단기 매매에 적합한 종목을 소개해드리는 거죠. 먼저 금요일에 소개해드렸던 종목이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 그리고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두 종목이었는데요. 오늘 두 종목 다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약보합에 들어있죠. 0.24% 떨어지면서 81,400원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가가 9만원이었고요. 손절 78,000원 아직 유효한 구간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관심있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 조금 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39,750원 5일선에 지금 거쳐져 있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목표가가 5만원, 손절가가 37,000원, 손절가에 약간 근접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의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IM투자증권 압구정 지점 박창윤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소개해 주실 종목 바로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LMS입니다. 애시드 백라이트 유닛의 핵심 부품인 프리즘 시트 제조업체인데요. 삼성전자에 주로 납품하면서 삼성전자 내 프리즘 필름의 50% 이상을 독점하고 있는 안정적인 영업경영 구축하면서 이쪽을 독점하고 있는 바로 기업입니다. 한번 시장에서 좀 주목해 보셔야 될 부분은 바로 하반기 기대장 갤럭시 3가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기대감이 높아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갤럭시 노트 3의 초도 물량 중 3분의 1 가량이 LCD 모델로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LMS의 수혜가 기대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바로 LCD 백라이트 유닛의 핵심 부품인 프리즘 시트 제조업체로서 입지를 탄탄히 구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는 그 삼성전자 내에서 단순히 일회성, 이벤트성으로 이제 단순히 일회성 매출이 아니고요. 애플과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도 향후 전략적인 측면에서 가격 차별화 정책이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갤럭시 S5 등 메인 모델에서도 꾸준히 보급형 LCD 모델 출시가 가능할 것이라는 것. 여기에서 바로 LMS 수혜가 기대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제 실적 또한 한번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숫자 또한 이를 반영해서 계속해서 지금 꾸준히 우상향 기조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3분기 역시 사상 최대 매출을 재차 경신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7, 8월 달 월 매출 평균 100억 원을 초과 달성하면서 1분기에 205억, 2분기에 262억에 이어 3분기는 무려 320억에 이를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폭발적인 성장성 또한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는 비단 삼성전자 내 스마트폰 매출 비중 확대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 메이커인 화웨이, 레노버의 매출 비중이 확대가 되면서 중국발 성장성 또한 가세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작년 말에 15%에 불과하던 그 점유율 자체가 지금 현재는 35%에 달할 정도로 지금 매출 비중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익률이 높은 이러한 비삼성형 물량 또한 지속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 이러한 부분이 수익성 개선에 꾸준히 기여할 것이라는 측면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 전략으로 과거에도 그래왔듯이 현재는 갤럭시 노트3의 출시 기대감에 따른 수혜 찾기가 지금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한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3타기가 꾸준히 진행되면서 전주의 신고가를 이미 경신한 상황인데요. 최근 전주에 이어서 전주 말에 이어서 오늘도 지금 눌림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충분히 오버나잇 관점에서 접근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로는 상방 수평 매물대 음식 가격권이 22,000원 선 지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로는 단기 급등에 따른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현재 20선이 위치하고 있는 18,000원 선으로 아주 작게 붙이면서 종가 기준으로 이탈 시에 편입 처리하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자세하게 LMS에 대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와우네 박영식 전문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소개해 주실 종목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오버나잇 승부주로 말씀드리는 종목은 이제 미디어플렉스입니다. 최근 이제 한국 영화가 굉장히 이제 흥행을 하고 시장이 많이 성장을 했다는 걸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지금 그 혼조세 보여주고 박스권에서 계속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9월 달 들어서 여러 가지 대외적인
불확실성들이 있다 보니까 시장이 지금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어떤 실적 호전과 또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그런 종목이 미디어플렉스가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디어플렉스는 이제 오리온그룹의 영화 투자 배급 회사인데요. 우리 상반기 때 알고 계시겠지만 6월 달에 개봉했던 이제 은밀하게 위대하게 영화가 흥행몰이를 하면서 상당히 실적 개선 모습을 보였었고 하지만 이제 미스터고가 흥행 참패를 함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어떤 그 실망감 그리고 이제 가격 조정을 이루어지면 최근 좀 조정을 받았었는데 하반기에 이제 새롭게 관상이나 또 화이 동창생 등 또 기대가 되는 또 한국 영화들이 개봉을 할 예정이고요. 또 최근에 또 긍정적인 또 뉴스가 또 떴는데 일단은 뭐 그 영화 투자 배급사 중에 이제 CJ와 롯데시네마 등 최근에 영화의 그 배급사들의 수익 분배 비율이 조정이 됨에 따라서 미디어플렉스도 이제 그 조만간 조정이 된다라면은 수익 개선에 대한 새로운 또 재료가 부각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2분기 실적은 상당히 지금 긍정적으로 좀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뭐 2분기 매출도 한 250억 정도, 영업이익도 대략 한 4억 적게서 15억 흑자로 전환됐는데 3분기에도 이런 실적 호전 소식들이 좀 계속 이어지게 된다라면은 최근에 주가 눌림목 조정 기간에 또 좋은 매수 기회가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투자 전략상으로는 최근에 미디어플릭스가 7월 달에 한 5,500원까지 갔다가 지금 한 4,000원 이하로 살짝 조정 눌림을 좀 주고 있는데 상당히 지금 견조합니다. 기관들 저가 매수가 다시 유입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좀 있고요. 지금 기술적으로도 60일 이평선을 다시 좀 올라서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1차적인 목표 가격은 5,000원 이상으로 좀 제시를 좀 해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4,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는데 오늘도 지금 한 7% 정도 올랐기 때문에 내일 주가 상승보다는 조금 하루 정도 쉬었다가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놓고 본다라면은 오버나잇 승부주로 미디어플렉스 지금 상당히 좋은 모습이지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